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오동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고수의 전략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정보 전문가 출신 박관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모시고 고수다운 고수의 분석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이 정권이 용산을 어떻게 정보 관리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전 정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 유사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결국 정권의 말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여러분들께 해드릴까 합니다. 윤석열 정권 땡땡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관천 전 행정관과 깊이 있는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보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용산 내부의 권력 서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뭐 제가 굳이 권력 서열을 정하지 않아도 권력 서열을 시청자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력은 다른 사람인지도 합니다. 지금 그 당장 뭐 그 비선이라면은 대통령실 스스로가 공식적인 지위가 없다고 밝힌 사람이 김건희 여사, 즉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이번에 명태균 사태를 바라볼 때 세 명이 떠오른다 그러면은 뭐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세 명이 떠오르죠. 그럼 이 세 명을 가지고 권력서 1, 2, 3위를 논할 것인가? 여기에 두 명은 그 권력서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한 명은 권력 서열에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정말 이름 한 명이 입에 떠오르고 꼭 말하고 싶은데 아마 몇 번 우리 스픽스에서도 거론됐던 분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말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분을 말하기는 그렇고 제가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이 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2위가 누군지 궁금하신 아마 스피스 시청자 많으실 예.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번에 대통령 담화문을 보면서 생각할 때 이번에 제대로 인식과 조치가 없으면 그 2위요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2위는 항상 1위와 관계 있는 인물입니다. 예. 예, 관계 있는 인물이 나올 겁니다. 그럼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제가 유튜브 방송 나가니까 명태균이가 뭐 그 3위 안에 들어가느냐. 이미 죽은 권력입니다. 네. 비선 권력은요. 실세 권력이 햇빛을 주지 않거나 물을 주지 예.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이미 죽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2위는 지금 보고 가만히 보면 있었는데 아마 정치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했고 고스의 전략 보는 분이 네. 아니 오늘 누군지 이야기를 할 건지 말 건지 일단 결론 내놓고 이야기 시작하자 이렇게 반응이 지금 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1위는 권력서열 1위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맞죠? 김 여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2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예. 누군가 있다라는 예. 이야기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것은 김여사하고 관계되는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행정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아닙니까? 예. 그럼 누군지 지금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이유는 혹시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부분 때문에 예. 그렇습니까? 예. 그 외부인입니까? 아니면 지금 용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용산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근무하지 않고 있고 예.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는 영향력을 미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천공이냐 건진이냐 명태균이냐 명태균은 천공 건진 이야기 되는 것만 해도 짜증을 내고 본인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 세 사람도 아니다. 예.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갔던 백재권 씨 뭐 역수 뭐 그 사람 관상가도 아니죠. 이미 그 지금 나온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명태균 김건희 여사의 그 파도에 거의 다 휩쓸려 갈 겁니다. 네. 단 하나 그 중에서 살아남는다면은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천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신도 깊게 연구를 하고 많은 자료도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약간 소위 말하는 무대뽀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양반은 한계적인 게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님? 김 여사가 우리는 명 박사한테 우리 명쌤한테 의지하는 게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또 대통령께서도 내가 어떻게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 나는 우리 집사람 핸드폰을 볼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자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은 내 핸드폰을 볼 수 있어. 대통령과 영부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국정이나 인사나 이런 데다가 막강한 그 실력을 행사하고 영향 끼치는 것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에 의지할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새로 등장할 권력 있을 이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명태균이 빠진 자리에 김건희 여사는 성향상 또는 예. 의사 결정의 그 이런 그 이제 방법 또는 이제 생활 패턴으로 예? 봤을 때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누군가 지금쯤 아마 내가 누구를 또 믿고 의지하고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명태균 사태가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예. 쉽게 선택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의존하는 성향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들었던 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밝힐 수는 없다. 그거는 자칫하면은 명예훼손에 크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물이 현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 예. 정도로 가고요. 그러면 이제 용산 내부의 권력 서열은 1위가 김건희 여사, 2위는 땡땡땡, 3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공식적인 라인에서 김 여사 라인이 완전 장악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라인은 배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 제가 그 민정 쪽의 사정 라인에 한 12년 6개월 13년을 근무하면서요, 그 대통령실에 오는 다양한 사람들. 또는 대통령실에 큰 영향을 끼치는 비전들에 대해서 쭉 봤거든요. 특히 대통령실은 늘공과 어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 같이 파견 나온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에 다 들어온 사람들 어공이 있거든요. 이 어공들은요.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냄새를 맡는 데는 거의 동물적입니다. 따라서 그 권력을 따라갑니다. 저희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파견 나가면은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박근혜 정권에서 문고리 3인방 누구하고 회의를 했습니까? 대통령하고 회의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바에 의하면은 참 이렇게 말씀드린 분이지만 결국 그분은 아버님이 조치를 했습니다. 자 YS 정권 시절에 현철 씨 있죠. 권력기관의 장에 대해서 장을 뽑는 데 결정한 걸 고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한 건지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김나인을 갖다 그러면 김나인 장악에 힘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대통령 담화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한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연말까지 그 우리 부인의 활동을 자제시킨다면서 네. 이부속실을 두었거든요. 이부속실이라는 거는요, 영부인을 제어하는 기능이 아니고 영부인의 행사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게 이부속실인데, 아니 충치 걸린 저 뭐고 환자에게 사탕을 주면서 양치도 안 해도 돼, 사탕만 잘 먹으면 충치가 나,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음주 자 연말까지 하면 2개월이죠, 앵커님. 저는 우리 윤 대통령께서 2개월 정직 2개월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강기훈 행정관이라고 그 음주운전 한 행정관도 정직 2개월. 그 다음에 지금 이 명태균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도 정직 2개월.
이거는요. 이번 인사를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건데 이번 인사는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것도 예측을 하면은 참 나쁜 저는 제가 예측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안 됐으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드러난 김 여사 라인이 아닌 안 드러난 김 여사 라인이 들어올 확률이 많죠. 존재하고 있다 또는 앞으로도 들어온다. 들어옵니다. 들어올 가능성이 예. 높다 이제 이 말씀이고.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이 다 장악을 했다고 하는데도 예. 왜 용산 대통령실 내부 정보가 바깥으로 나와서 저도 듣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또 다른 평론가도 들었다 또는 뭐 기자들까지는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계속 그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흘려준다. 예. 뭐 좋게 얘기하면 공유하고 있다. 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정보가 통제가 안 되는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주로 뭐 어공들에서 많이 나가는데요. 예. 제가 예전에 민정에 근무할 때 각 정권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별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통 1년차 때는 리스크가 크게 발생 안 하고 청와대에 안 들어온 사람이 이제 리스크를 발생시킵니다. 밖에서. 왜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막 선대다 보면 리스크가 발생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한 2년차가 되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냐면은 내부에서 처음에 들어온 어공들은 와 갑자기 청와대라는 곳,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데 들어오면은 숨을 다 쥐고 있습니다. 정말 그 광어가 바다 밑에 딱 쥐고 있다가 이거 봐라. 각 부처에 뭐 이야기하면 자료 막 주지. 밖에 나가면은 막 대우를 해줍니다. 대통령실 있다 그러면은 그럼 자기도 모르게 약간 업됩니다. 업되는데 이게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 욕망이 계속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과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과실을 하다 보면은 청와대 내부 이야기가 밖으로 자기 자랑으로 처음에 나옵니다. 그게 지금 한 2년차 되는 건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벌써 권력 누수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고 비난적인 여론이 비난적인 정보가 나오거든요. 이거 2년 6개월에 나올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한 3년차, 4년차 될 때 나오는 건데 그럼 이 정서가 왜 나타날까? 이 정권에서만 특이하게 대통령께서는 솔직히 검사라는 전직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서울 중앙지검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가지냐면 누가 감히 나를 배신해? 누가 감히 나한테 그런 이런 짓을 할까라는 어떤 약간 자신감이 있으신 모양인데 그 자신감 속에서 실세들은 혼미한 군주를 만들어버립니다. 네. 이번 대국민 담화처럼 그렇게 인식을 가지면은 그것은 암 환자한테 위암 환자한테 배꼽에다가 우리 아까진기라고 그러죠 빨간약 딱 바르고 X 해놓고 옆에다가 땡땡 해가지고 다 나았다라고 써놓는 거 똑같습니다. 네.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처방의 수준이 네. 아예 이제 수준이하다 이런 것인데 혹시 이런 이제 흘러나온 정보들 네. 관련해서 최근에 들었던 얘기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떤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뭐 실은 처음에 명태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 뭐 제가 이걸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누구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조언을 구하는 전화 하시는 저한테 왔었습니다. 예, 야 옛날에 이런 사태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했어? 예. 그러니까 명태균 사태를 아주 지금 그 현 정권의 핵심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길래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비선실세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 그 사람은 직업이 정치 브로커인 것 같다. 내가 보기로는. 브로커는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는 게 많고 앞으로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딜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내줘야 된다.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그 방송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레거시 이렇게 메인 방송만 있거나 레거시 방송만 있을 때는 실은 이게 감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요번 명태균 사태가 이미 일어났으니까 한번 이거 뿌리를 뽑아가지고 정치판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썩은 거, 뿌리 빼내야 되는데 요번에 이 스픽스 같은 유튜브 방송 있지 않습니까? 참 저는 앞으로는 이것도 실은 정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런 방송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랬습니다. 딜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있는 건 있는 것대로 깨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두 가지 딱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전화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대통령실은 어떡하냐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 관심을 가질 만한 거, 소위 말하는 그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끈한 거 있죠. 네. 예전 같으면은 뭐 연예인 마약, 네. 누구의 뭐 어떤 스캔들 이런 걸 탁탁 때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군사정권에서 활용했던 거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혹시 그 뭐 그 양반도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2014년도에 VIP 최측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개입 동량이라는 문건이 11월 말에 터졌죠. 네. 그때 혹시 사건 하나 기억하십니까?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아, 예, 예. 대한항공의 이제 그래서 땅콩 회항 사건이 그때 누가 이제 물타기 용어로 이제 터뜨려 버린다는 거죠.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구속되기 전에 야, 박관천. 예, 그러니까 네가 친 사고를 조현아가 온몸을 던져서 막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는 그게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이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방송 통제가 가능, 방송 통제라 그러나요? 네. 이런 게 좀 방송 통제나 조율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들어보면 이제 딜을 하면 안 된다는 조언을 예.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에게 조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 윤한홍 의원도 딜을 하고 정정식 의원까지 지금 뭐 딜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명태균과 관련된 논의를 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언이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게 이제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진 거죠.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지면요 여기저기서 막 설치입니다. 설치해가지고 예. 다 내가 했소 자랑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대통령께서 심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이후에요. 예. 아니 왜 이렇게 전부 다 각자 팔을 흔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장악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얘기는 어쨌든 이런 조언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명태균하고 딜을 시도하는 것은 이제 딜을 시도를 최소한 작게 한 거죠. 아 작게 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금 그 명태균 씨한테 누가 대통령실에서 예. 직접 딜을 해가지고 탁 하나 뭐 나와버렸다면은 이거는 솔직히 빼박입니다. 이 예. 화살은 바로 대통령한테 바로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예. 예.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명태균과 아주 가까이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예. 전까지도 명태균이 뭔가 폭로를 할 거냐 말 거냐 예.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접촉을 했을 때는 어떤 용산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예. 그 사이에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저런 의견이 오가서 거래가 예.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결국 그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쳐다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걸 그렇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유튜브 같은 이제 채널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용산의 지금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용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히 다른 사람들 다른 정치인들은 좀 다쳐도 괜찮다고 이럴 경우는 생각할 겁니다. 워낙 사태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김건희에서는 다치면 안 된다는 아마 그런 명제를 두고 갈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보통 검찰은 공소장으로 이야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을 할 때 범죄 사실과 구속의 사유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은 기본 틀이 있습니다. 자, 브로커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이거 뭐 A, B 안 하겠습니다. 피의자 명태균은 현직 대통령 김건희와 어떤 경위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딱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명태균이가 그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어떠한 걸 했다 행위를 했다. 그건 또 뭐 그건 뭐 그저 과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행위는 이렇게 해서 성사된 게 있고 성사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근데 그 행위 자체에서 금전이 오고 갔는지 안 갔는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각종 유혹 행위가 그때부터 나열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면은 그 앞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딱 빼먹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참 구속영장 참 많이 써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 빼먹는다고 그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주임 검사가 안 하고 아마 부장 검사 정도가 구속영장 범죄 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썼을 건데 참 고생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서론을 다 빼버리고 그냥 본론 들어가서 바로 이제 가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서론이 아니고 서론보다 더 중요한 본론에서 인과관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예. 예.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데
애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 구성에 필요한 기본 요소를 아예 배제해버리고. 그렇죠. 기본 요소를 배제하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그 용사는 가능한 최대한 덜 다치고, 예.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다쳐야 된다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었는데요. 참 저 그 제가 보면은 이 사건이 처음에 우리 앵커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쟁쟁한 정치인 23명에서 27명이 거론됩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바빠가지고 하나같이 의정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당대표라고 합니다. 아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피의자가 지금 명태균 김영선 그다음에 그 기초단체장 하나 후보자 하나 광역의원 후보자 하나 네. 그 네 명이 아닙니다. 강혜경도 그렇고. 네. 그 사람 해봐야 대여섯 명 한 일곱 여덟 명이지 않습니까? 서울 중앙에 있는 지금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23명에서 28명까지 제가 지금 거론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아마 피의자로 입건될 확률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럼 이건 전국적 관할 사건이거든요. 그럼 서울 중앙지검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야 되는데 창원지검에서 하는 것은 불똥튀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다는 이제 것이고 지금 대통령실 내부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 통제를 못 하고 있다 이런 게 봤을 때 통제가 잘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걸 통제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예. 지금 위기에 몰렸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위기에 몰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아 여기에 계속 붙어있다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컨트롤 타워라고 하면 그럼 비서실장은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해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가 컨트롤 타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김건희 여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위기에 몰렸다. 김건희 여사가 위기에 몰렸다고 봐야죠. 아, 김건희 여사가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이게 상황 통제가 안 된다. 상황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위기에 몰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김건희 여사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문제 제기를 못 한다고 대국민 담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대신 이제 인사 조치는 한다 그랬죠. 예. 그래도 제가 보기로는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해야겠죠? 대통령실은 대통령 라인만 있고 여사 라인 없다 그랬죠. 예. 우리가 근데 이건 다 아는 것을 갖다고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인사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은 실은 그 결재는 대통령이 하지만 당사자는 압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는 걸 갖다가 그 힘이 그쪽으로 쏠리게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그쪽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저하면서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용산에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또는 상황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면서 조절하거나 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잘못한다. 판단력도 좀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예. 외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지금 연락하거나 하는 것을 약간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도 사실 어떤 순간에 노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김건희 여사도 판단력이 상당히 지금 흐려져 있는 상태. 그럼 이럴 때 대통령이 좀 나서서 이런 상황을 정리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현실적인 힘도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제가요 좀 솔직하게 예. 이걸 한번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가 2014년도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 보고서를 그 올렸습니다. 최순실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이 이러이러한 논거에 의해서 권력서열 1위로 불리고 그 다음에 그 십상시라는 중요한 그 행정관 비서관들이 모여가지고 아 우리 권력서열 1위는 최 여사야 최 선생님이고 아 대통령은 아이 한 3등 정도 할까 이런 말을 그 사람들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올리니까 대통령의 반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찌라시다. 모함하지 마라. 왜냐? 비선 실세들은 국민이 뽑은 권력자의 의사를 좌우할 수 있어 흔들어야 되거든요. 흔들 수 있을 만큼 돼야 되거든요. 자, 지금은 김 여사께서 실은 모두 다 그리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가 만사라 그러는데 뭐 인사 라인을 보면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명목적인 우리가 선택한 국민 선택받은 대통령은 나를 받쳐주던 지렛대가 딱 이렇게 있는데 이거 탁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 있을 때는 지렛대가 빼도 이게 설 수가 있는데 내가 항상 이렇게 의지하고 있으면은 이거 빼면 넘어지거든요. 그럼 넘어진다는 건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렛대가 약간 문제가 있어도 다시 이 지렛대를 찾는다는 거죠. 네. 예. 자, 맹청계태가 이제 터지고 나서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는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상황을 일정하게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면 결국에는 맹태규 게이트와 관련된 것 터지더라도 용산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대통령 바꾼다고 했지만 바뀐 게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와 관련된 구체적 좀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요즘 근황이 이렇더라 이렇게 아니 웃지 마시고 좀 예. 대답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듣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저는 그 이번 인사를 보면은 그님 예. 다 이게 알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 예. 예. 이번 인사를 보면은 다 알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분명히 그 흔적은 계속 남을 겁니다. 자, 이 인사라는 앞으로 이제 개각을 통해서 장관 바꾸고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이제 참모들 비서관 행정관 바꾸는 걸 보면은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특히 대통령실에 수석이나 행정관을 바꾸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예. 이 실은 대통령실 수석은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인데 권력자와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은 장관 이상의 어떤 대우를 받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신 다음에 기자분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선자님, 당선자님은 평생을 뭐 경제 그다음에 국정 운영 이런 거 잘 네. 모르고 정치만 해오셨는데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평생 야당 생활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여당 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권력의 맛을 보았으면 그래도 가능하실 건데 한 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참 기억에 남습니다. 크크 웃으시면서 내 옆에 와가지고 장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 수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저는 그 사람들이 제가 논제를 던져주고 치열하게 싸우게 한 다음에 한 시간 동안 가만히 눈 감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에는 수석이 오라, 이번에는 장관이 오라 그렇게 판단만 해주면 됩니다. 참 이거 명답이거든요. 네. 예, 명답인데 이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수석이나 비서관의 힘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국정이 산으로 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은 특히 대통령이 그립이 센 대통령. 내가 경제 다 해봐서 알아. 내가 건설해봐서 알아. 야, 내가 그래도 검찰총장 해봐서 알아.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있으면 더 말을 안 합니다. 이게 보면은 그 대통령실 그 수석비서관에 해야 할 때요. 이거는 각 부처보다 더 합니다. 쫙 앉아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레이드 눈빛이라고 보셨죠? 네. 아무리 수석이 이야기하려 하더라도 레이드 눈빛 한번 딱 쏘면은 이제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보지 않습니까? 딱 근데 아, 눈빛이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말을 끊을까를 갖다가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제 용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제가 이제 여쭤보고 있고요. 그 맹태균 씨 문제로 좀 넘어가 보면 예. 맹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주술과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예. 기법을 통한 그리고 영향력 행사의 정도가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이제 봤을 때 예. 주술이 실제로 대통령실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국민들은 일단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만이 아니다라는 또 생각을 예. 하고 있다고요. 예, 저는 제가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근무를 했고 5년간은 김영삼 대통령 근무할 때 하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게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어느 대통령이나 보면은 약간 이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이런 데 약간 조금 의지하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권력자들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고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분은 대선 때부터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주위의 전문가 그룹 또는 이렇게 정식 강요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력자들이 어떻게 딱 보고 있냐면은 제가 과연 나한테 충성을 다할까? 아니면은 그 혹시 자리가 탐나서 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라도 그렇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대기업 회장님을 봤는데 이 권력자의 삼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의심, 욕심, 변심이라 그럽니다. 일단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영적인 그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게 비선들이거든요. 그런데 권력자가 비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얘는 나한테 참 선거 때도 도움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었어. 그런데 얘는 아직 내가 자리를 안 주었어. 근데 얘는 자리를 탐하지도 않아. 아, 그러니까 얘는 정말 욕심도 없는 사람이고 신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수석이나 장관들이나 차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데 얘가 딱 들어와가지고 한마디 탁 했는데 10개를 말했는데 한 2개가 맞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정말 용한분한테 물어보니까요. 앞으로 이건 이렇게 될 거랍니다 하면서 대통령이 흔들리는 데서 한마디 탁 해주는데 10개 중에 2개만 맞으면은 그래 개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각 정권마다 일어나는 게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는 세월호 7시간 때 뭐 부암동에 있는 점술사집도 이야기 나오고 오방색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은 그 예전에 저 청와대 가보면요. 혹시 앵커님 그 불상이라고 네,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아, 네, 들어보셨죠? 예. 어떤 분이 아주 그 양반도 수석 이상급이었는데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싶었는 모양입니다. 네,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뭐였냐면은 그 기독교에서 좀 이렇게 막 그런 걸 싫어하실 거 아닙니까? 그 몰래 저녁 때 되면은 그 보따리에다가 과일하고 떡하고 싸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불상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서서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날 당긴 날 뒤에 순찰 보다가 만났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IS 정부 시절이었죠. IS 정부 시절에. 예. 예. 그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에펠탑 구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의 예. 정점은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주술에 이제 의존하는 성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네, 계셨잖아요. 예. 그때도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있었습니까? 근데 그분은 제가 볼 때 자기 주관이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강하신 예. 분 같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저희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근무하실 때 제일 싫어했던 게 이제 저희가 출장을 가거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관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풍부했다고 하는 게 그럽니다. 퇴임하고 남게 내를 이리 좋아하네. 재임 중에는 뭐한다고 셰리 욕을 했더니 우리도 욕 많이 했습니다. 네, 예.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로 했었죠. 아이씨 출장 가면서 노무현 대통령 투표하고 지금 외국 나가서 사는 사람이 제일 이율 배반적인 사람이다라는 네. 이제 이런 농담도 했는데 그분은 워낙 자기 이제 이 어떤 그거에 대한 판단이 강하시죠. 그래서 그런 분은 그런 게 좀 작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술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와 지금 현재 윤석열 예. 정부와 비교하면 예. 정도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아까 오방색이 있었고 최순실이 바깥에서 뭔가 예. 이상한 데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이제 자 천공 그리고 근진 명태균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분이 그래도 중앙지검장도 하시고 검사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 지금 나오는 말은 더한 것 같습니다. 예. 더한데 그러면 이분이 과연 판단을 못하셔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큰 겁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저 세상에서 우리 저 보면 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 줄 아십니까? 앵커님? 우리가 알기로는 뭐 보통 공무원들, 경찰, 뭐 이런 사람이 많이 당한다고 생각하죠. 검사, 판사, 경찰,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합니다. 기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나는 다 아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불필요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그런 데 빠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설마 제가 나한테 와서 사기치겠어? 어, 그래. 네 말도 보면 맞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 뭐 민정수석이다, 무슨 경제수석이다 나오는데 자, 민정수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인사를 갖다 쫙 추천하지 않습니까?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민정수석이 신도 아니고 한 100명 검증하다 보면 한 명 정도는 그때 검증 때 안 나온 게 새로 나와가지고 사고라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에서 그런 인사청문회 나오면 사고가 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요. 실은 민정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권자가 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자꾸 뉘앙스를 주면은 팬이 그쪽으로 갑니다. 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괜찮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김학의 전 차관 인사검증서를 제가 검찰에서 수사받으면서 한번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한테 떨어졌길래 저는 그랬거든요. 나는 하면은 절대 불가로 쓴다. 야, 내 도장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저 사람이 이걸 통과했나 보니까 이런 말도 있고 다소 문제 있는데 알아서 하시오라고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권력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그래서 했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죠.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어? 야, 이건 네가 그 사람하고 뭐 썸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야? 좀 봐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슨 군주는 무치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책임을 미룹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게 이 인식의 차이가 결국은 그 비선실세가 설칠 수 있는 틈을 줘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추술적 요소가 실제로 국정 전반에 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고 그 정도는 네.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하다 또는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너무너무 심하다라고 이제 하면서 대통령실의 공적 기능 예.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의 그 프로세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아예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프로세스는 공식적으로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데 예. 자 예전에 이랬습니다. 박근혜 전 정부 때 수석이 차관급이죠. 그럼 비서관은 그 아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 비서관한테 각 수석실을 나누어줍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뭐 경제 어디 수석은 총무비서관, 그다음에 뭐 민정 홍보 홍보는 안보비서관, 정무 뭐는 누구 비서관을 통해서 보고서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나눠준 건 아니죠. 보고서를 취합하는 기능, 보고서를 취합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기능만을 대통령이 부여해 준 겁니다.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보고서를 올린 수석은 내 보고서를 보고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의사를 결정했는지 알아야 피드백이 와야 바로 또 시행을 하고 어떻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간간 무소식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비서관한테 가가지고 아 이 비서관 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보고서를 대통령이 올렸는데 대통령 아무 말씀 없어요 그러면은 실은 수석이 대통령한테 보고됐는지 안 보고됐는지 모르는 상황이 돼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실세비서관 문고리 3인방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네.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비틀어서 변형하면 안 되고요. 특히 거기다가 저는 또 하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전부터 그 청와대 가면 본관하고 관제가 있었습니다. 영부인께서는 본관에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면은 들어오시는 게 약간 금기시 됐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책상이 왜 크겠습니까? 거기서 모든 의사 국정 우리나라의 5천만 국민 5년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그 의사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써 있지 않습니까? The buck stop here. 이쪽에서 모든 책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통령 집무실이나 책상은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상징의 공간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용산 옮기자 말자. 그 집무실에서 두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애완견까지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으셨죠. 저는 대통령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네.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배우자나 이제 뭐 반려견까지 데리고 왔다는 그만큼 이제 우리는 개방적이다. 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민을 위한 공간 이런 걸 이제 보여주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자, 정말 개방적이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면요. 역대 대통령이 다른 건 안 봤어도 아무리 철권적인 생각이 없는 대통령이나 철권적인 대통령도 아침에 언론 스크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꼭 보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되면 비서실 근무하면 보통 5시 반에 출근합니다. 그럼 각 수석실별로 언론에서 나온 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걸 딱 또 중요한 건 요약을 하고 나머지는 뒤에 붙입니다. 그 수석실별로 쫙 해가 올리면은 홍보하고 몇 군데 배분이 됩니다. 아무리 게으른 대통령도 그거는 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말이 들리는 게 좋은 말 하는 유튜브는 보고 나쁜 말 하는 유튜브는 안 보고 비난하는 방송은 안 보고 한다 그럽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언제쯤 들었습니까? 그 대통령이 지금 언론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했는지를 예. 안 본다라는 예. 얘기 들으신 거 맞죠? 그래서 요즘 아, 들었어요. 예? 솔직히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그러면 만드는 거는 계속 영상에서 만들고는 있던가요?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 비서실의 체계는요. 예. 대통령이 관심 없는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절대 생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언론사에서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됐는지를 보는 것을 좀 저어한다, 안 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이제 그냥 문을 닫아버렸다. 결국 민심이 전달될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네요. 그렇게 되면 결국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세종로 대통령실이요. 세종로에 1번, 세종로 1번지에 있는지 용산에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자, 소통을 위해서 옮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MBC 기자 MBC 기자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전용기도 못하게 해버렸죠. 앞에 그다음에 도어 스태핑 하다가 칸막이 막아버리셨죠. 스스로 성안에 갇히시는 겁니다. 요즘 정보를 접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태블릿 PC도 있고 뭐 유튜브 방송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유튜브 방송을 다 보시는 게 아니고 맥락만 딱 봐도 이거 딱 보면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네. 뭐야? 야 이거 저 어떻게 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진입 파악해봐. 대통령께서 그 한 말씀을 하시면요, 우리나라 정보기관, 경찰, 뭐 국정원 이런 데서 금방 파악합니다. 네. 그런 데서 올리는 보고서는요, 솔직히 아무리 입맛이 좋게 해도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네. 우회적으로 표현해도 가시는 다 박아둡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이제 뭐 지금 민간인 신문인 사람들은 라이브하게 이야기하지만, 아 이걸 쓰면서 제일 제가 그 대통령 보시는 보고서를 쓸 때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의사는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기분 안 나쁜 말로 돌려서 이야기할까. 네. 근데 의사는 분명히 전합니다. 예. 대통령 민심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돼 있고, 자 벌거벗은 임금님 신세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막바지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임기는 2년 반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게 됩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이번에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그겁니다. 7년 전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촛불 사태가 일어나서 대통령이 초유의 탄핵을 당하고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그 사건을 옆에서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지켜봤고 왜 일어났는지 알으셨던 분이 왜 지금의 사태를 인식하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을 보면은 그 이후에 계속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성이 갇히고 자신감에 대한 성이 갇히다 보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대통령께서 말씀은 국민이 옳다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옳다면 옳은 거야라는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배에 물이 들어올 때 처음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은 그 배를 고쳐서라도 생명이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아, 더 이상 안 들어올 거야, 더 이상 안 들어올 거야, 더 이상 안 들어올 거야, 더 이상 안 들어올 거야 하다가는요 태평양 한가운데 빠집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까?
아직까지 늦지는 않았는데요. 네. 늦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저는 대국민 담화를 대국민 담화 2시간 반 했죠. 네. 저는 대국민 담화 2시간 반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2분 30초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전선이 애처로워 살며시 당신만을 사랑해 하고 하시면 될 건데. 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2시간 반 동안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좀 바른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그러면서 솔직담백하게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설명을 해서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던데. 솔직담백하셨죠. 옆에서 사회 보는 분한테 야 목마르다 그만하자 하나만 더 할까 얼마나 솔직담백했습니까. 네. 대통령은요 국민이 너무 이게 왕조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국민이 내 권리를 맡긴 지도자입니다. 네. 나라에 우리가 국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표현이 너무 전제적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어떤 사람이 울고 싶거나 기대고 싶을 때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거목이 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이제 이면을 우리가 해설을 또는 분석을 해봐야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과 저의 몫이고요. 오늘 박관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통해서 자 확인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김건희 여사 옆에서 누군가가 조력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실세인데 땡땡땡이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용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가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부터 통제를 못했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도 통제를 못했다.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이대로 가면 태평양에 빠져 버릴 것이다. 그 전에 물이 새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겠다. 또는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는 사법 처리의 수순을 밟겠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하죠. 전적으로 동의한다. 살아날 방법 하나 있습니다. 살아날 방법 뭡니까?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서 오케이 나도 진실 알고 싶다. 응, 오케이 특검 오케이 해라 해가지고 진실되게 하고 내가 이건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다라고 하시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참 대단한 점 국민이라 생각이 들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그 몽골의 침입 때도 국민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IMF 때도요 국민이 돌반지 갖고 나와서 나라 살린 나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냐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것은 고치겠다고 하고 고치면은요 국민이 그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리얼미터에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75% 나옵니다. 당신께서 당선되신 것보다 거의 막 더블 형식으로 네. 가고 있죠. 이러면은 정말 이거는 뭔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식 안 하고 가면요. 지금 검찰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수사하는 사람들이 수사하는 정보를 찔끔찔끔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뇌부에서 흘릴 때가 있고 그 밑에서 흘릴 때가 있습니다. 실무진들이. 이건 안 맞다는 겁니다. 네. 그럼 밑에 사람들은 나는 이거 수사를 나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수수사하는 사람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언론의 보도를 타는 순간 수사는 브레이크가 없다 그럽니다.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파열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가지 않으면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면요. 처음엔 좀 잔잔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발 담그려고 거기서 강총강총 뛰다 보면요. 갑자기 쉽지 않은 파도가 확 휘졌습니다. 물이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네. 그 민심의 물은 더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땡땡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다. 첫 번째 비선 때문에 결국 망할 것이다. 두 번째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망할 것이다. 예.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합당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 이 이야기는 비선 빨리 정리해라. 인식 생각 바꿔달라. 그리고 즉각적인 국민적 바람에 맞는 조치를 취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박관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고소 전략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런 내용 들어보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할지,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바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제 오른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대구에 오시면 경성한우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죽전 내거리 용산자이몰인데요. 좌석이 무려 400석, 500석 이 정도 되니까 가족회식, 친구회식, 그리고 회사회식 꼭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연 최근에 한번 열렸다 그러는데 한 100명 정도 모여서 공연하는 소규모 공연장도 있으니까요. 053-573-8900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비교원 광고 여러분 많이 보시죠. 가정에서 인터넷 교체할 때가 오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인터넷 비교원 스픽스에서 전화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선물 영양제도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인기가 상당히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도 있습니다. 저희들 젊은이들이 모여서 정말로 제대로 된 보험 상담과 설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무 계획을 조언해주는 더 착한 보험도 보험 필요할 때는 꼭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광고주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방송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아시고요. 저희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서 계속 스픽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7만 명 여러분들이 바로 만들어주신 소중한 성과입니다. 자, 오늘 고소일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고맙고요.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회생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공부해주세요. 지금 공부해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의 감독님과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비교원 예. 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둠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